한국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유출 사태 이후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대해 부당한 규제 조치라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였으나 항소심까지 가는 접전 끝에 WTO는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듯 했던 한일 수산물 분쟁. 오늘은 WTO 항소심 패배 이후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일본의 황당한 반응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식왕입니다.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조치에 대한 WTO의 무역 분쟁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습니다. WTO는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한 무역 제한이 아니고 방사능 오염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방어하기 위한 권리라고 인정하였는데요. 하지만 WTO 판정에도 일본 정부는 끝까지 패소가 아니라며 진상을 부리고 있습니다. WTO의 판결이 나온 후에도 일본은 한국의 수입 금지 해제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고노다로 외무상은 WTO의 결정 직후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주장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하지만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WTO 협정에 부합하다고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산 식품은 화학적으로 안전하고 한국의 안전기준을 달성했다. WTO의 이번 판결은 1심의 판단을 취소한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일본이 패소했다는 말은 맞지 않다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일본은 패소한 것이 아니고 WTO 최종 판결을 일본이 뒤집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런 건 없습니다. 먼저 1심의 판단이 취소된 것이 아니다 라는 주장에 대해 WTO 항소 판결을 보면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일본 수산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자의적 차별 부분에 대해 식품 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다른 요소, 즉 방사능 유출에 대한 오염 가능성을 1심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니 1심의 분쟁 해결기구 패널 보고서 수정을 권고했습니다. 사실상 1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WTO 항소심 판결에 일본이 불복하고 뒤집을 수 있는 방법 역시 사실상 없다고 보여집니다. WTO 분쟁 해결 제도는 기본적으로 국제통상법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WTO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으니 한국은 국가통상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 되고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계속해서 유지해도 일본이나 WTO로부터 어떠한 제재 조치를 받지 않게 됩니다. 물론 고노다로 외무상의 담화문에 나와 있듯이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냥 꾸준히 이 요청을 거부해도 아무런 제재 조치를 받을 게 없다는 얘기죠. 물론 최악의 상황으로 일본이 한국에 대해 자체적인 무역 보복 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는 한국도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하고 WTO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일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일본은 WTO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WTO 개혁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최종 판정을 내린 상소기구의 정원이 7명인데 3명만 심리를 했기 때문에 이는 공정하지 못한 심리였으며 WTO 개혁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미국과 긴밀히 연대, 협력하여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WTO는 1994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항상 상소기구에서 무작위로 3명의 위원을 배정해 심리를 진행했고 일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는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담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의 개별 면담을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WTO 상소기구 판정에서 역전패를 당한 뒤 일본 정부는 자국 내에서도 정부가 오산을 해 후쿠시마 지역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간 갈등을 부추겨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한국 쪽에 돌리려는 노림수로 보이는데요. 정말 쿨하지 못함의 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국내 총생산 GDP 기준 세계 3위에 달하는 선진국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관련 WTO 판결을 보여준 모습은 어린아이 수준의 억지로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국가의 자국민 보호 노력은 정당하다고 본 이번 WTO의 판결의 본질적인 취지를 일본 정부에서 깨닫게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잡다한 지식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면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